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때는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옛 나사로를 살렸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치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잔치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의 헌신에 비교하면 절대 실제적인 헌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나드 향유입니다. 그녀가 드린 나드 향유 한 근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노동자 1년 수입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결혼을 위해 준비한 혼수 전부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고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들 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낌없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일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왜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굴한 혼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내버려 두고 자신의 장례를 위해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항상 함께 생활하면서도 돌보지 않는 거짓된 신앙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참신앙인과 거짓된 종교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진실했다면 유다의 헌신은 거칠에만 있는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하루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